오늘 룻기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희생과 헌신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희생과 헌신의 사랑. 예. 어느덧 룻기의 마지막 무대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일 수 있고 몇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서 색다른 은혜가 있고 남다른 은혜가 있고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연애편지를 읽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읽을 때는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 아무 관계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이 루기는 사사 시대의 암울하고 어둡고 갈등이 많았던 그 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알수 있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슨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손가발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임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평소에 나오미가 루스를 구박하고 삶의 행위가 그렇죠? 미나과 관계가 없으면 그를 따르지 않았겠지만 그를 아끼고 존중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그 표정 속에서 그 대화와 인품과 그 기도하는 무릎을 보면서 나오미가 루시 아 나오미 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가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니까 고대의 성문이 나옵니다. 성문 다양한 기능을 했죠. 상거래와 화합과 재판의 장소였어요. 장로님들이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곳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루스의 기업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아스가 사적으로 돈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으로 공명정대하게 공동체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질서와 절차들 하는 모습이 참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역지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게 맡기고 있습니다. 앞에 3장 18절 보시면 시어머니가 이릅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그죠이 나오미와 루또, 지금 집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마침 기어무를 자가 지나갑니다. 가까운 친척이죠? 보아스가 말합니다. 아무개여,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여기로 앉으시게나. 아무개라 부했는데요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친족인데 잘 알았겠죠. 하지만 여기에 보아스의 배려가 드러납니다. 혹시 그가 기업물을 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체에 비난을 받지 않도록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 계을 하고 부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는가 그 믿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가 룻과 결혼하고 기업을 물리려고 했다면 자기 뜻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면 이 친족을 따라 만나서 뭐했겠습니까? 밥도 사주고 차도 먹이고 사정을 이야기했겠죠. 얼마든지 대해서 할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만나서 입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갈 줄 믿고 맡기는 보아스의 믿음을 볼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업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고 말했고 그들이 앉았습니다. 보아스가 주도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기업무를자를 부르고 재판을 주도해 갑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열명을 청한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증인들을 모신 것이고 다른 백성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이 재판에 결정되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겸손의 의지가 표현된 것입니다. 열명 장로들은 먼저 만나서 대화했습니까? 자료를 주면서 부탁을 하면서 열명 장로들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고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선는 그만큼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죠. 그 부탁을 받고 열명 장로들이 모여서 가까운 친족이 온 것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친족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에의 소유지를 팔려고 합니다. 소유지는 유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말하죠. 당신이 그 땅을 사려면 사십시오. 만약 사지 않겠으면 내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르리라 I will redeem it.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설명해 줍니다. 5절에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여인 루세게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아니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당신이 기업 모르겠다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소유지를 산다는 것은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인 말론의 아내였던 이방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주고 그 자녀를 엘리멜렉 가문의 자식으로 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당신이 값주고 산그 엘리멜렉의 모든 땅을 소유해, 상속해줘야 한다는, 물려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친족이 고민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왜못 하겠다고 했습니까? 손해가 될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땅만 산다고 할 때는 좋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의 권리를 나오미에게 사면,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생각했죠. 나오미는 자식이 없고 아들이 없었잖아요. 또 과부기 때문에 자식은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땅이 내게 되면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좋겠다, 유익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보아스의 부연 설명을 들었어요. 그 며느리 룩과 결혼을 해야 되고, 이 과부를 통해 자식을 낳아줘야 되고, 그 자식으로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니까, 또 자기가 그산 땅을 또그 룩의 자녀에게 상속을 해준다고 하니까, 손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 손해보다는 라 말은 망치다, 전멸시키다, 파멸하다, 이런 뜻이 있죠. 이 말은 기업을 뒤흔들을 만한 심각한 위험을 예고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나오미의 기업 물을 때 경제적인 손해가 심각함을 깨달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계산이 빠르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으려는 자, 이 기업 물으다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보시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했는데 조영민 목사님이 쓴 책에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운 친척이 돈을 잘못 사용해서 파인의 종이 되었을 때에 그 빚진 친척을 돈 주고 사서 자유 신분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귀염물음의 의미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을 때에 친척이 그 가문의 땅을 사서 땅의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세 번째입니다. 시작. 친척이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그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친척들이 함께 복수해 주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약한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 안전 제도였습니다. 기업 모르는 것의 기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율법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죠.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었어요.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적용할 때는 그 순종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내 이익과 유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키를 기록한 성경 저자가 설명해 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신을 벗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 기어무르자가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리고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기어무르자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구그 약에서 신발은 무엇을 말합니까? 힘과 소유와 지위를 상징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으라고 했죠? 내 발에서 신을 요라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발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간이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을 벗음으로써 여호와의 권위에 순복했습니다. 또한 전쟁에 이기면 적장들 어떻게 습니까 왕들의 목을 발로 신발로 밟았죠 자신의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의 신발은 소유권의 교환과 양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을 벗는 행위가 떳떳하기보다는 창피한 일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손해가 된다고 무책임하게 떠넘긴 낙인 찍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체면과 사람의 시선보다도 자신의 재산과 유익에 손해볼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신을 벗어서 보아스의 권리를 양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계산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가를 따지게 됐고,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게 됐습니다. 이 정도의 헌신과 이세는 내가 할수 없어 부담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에 갔더니 계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가, 보다 교회와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를 생각하라. 그렇게 오를 때마다 묵상할 수 있겠죠. 나에게 득이 되는가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 사랑에게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뭔가 얻어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보다는 내가 나누고 베풀고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내 지식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데 인생해진 것은 아닌지 내가 이런 친척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이었죠. 그리스도의 한 피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교회 공동체였고 지체간에 서로 사랑했고 물건을 나누어 주었고 빈자를 도와주었고 구제했고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죠. 조금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았지 않습니까? 구절로 10절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구절 10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음의 손에서 산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루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민. 보아스는 왜 손해보는 일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와 루스의 이 신실한 믿음과 기도를 성실한 삶의 자세를 알고 있었고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를 보았기 때문에 또한 그는 무엇보다도 그유법의 정신이었던 희생과 사랑에 헌신을 알뿐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연교회는 손해를 감수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했던 이 가까운 친척보다는 보았어와 같이 손해를 보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의 말을 듣고 있던 증인들과 장로들이 말합니다. 마지막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요하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요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마리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와 결혼할 루시 존귀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보아스가 베들렘에서 유력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는 상속자가 태어나서 유다에 끌어졌던 가문이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증인들의 축하와 축복이 참 정겹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믿음 안에 복 받기를 기도하는 이웃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것이죠. 보아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더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그죠? 보아스가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잡아 주었더니 루세 손 잡아 줬더니 나오미의 기도와 소원대로 가정을 책임자 했을 때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셨습니다. 그 말씀 기억 나십니까? 누가 보고 있 말씀? 그리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기도를 나누어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선행을 나누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청년 공부에서 그 지식만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녀에게, 손자에게 나누어 줄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전반전은 어두웠고 외로웠고 텅빈나옴의 가정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보아서 기어물을자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제 두 사람이 하나되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지고 상하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인생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주는 토기장이시고 나는 뭡니까? 나는 진흙이오니 주의 뜻대로 빚으시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따라가요. 이름값을 합시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무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란 신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되었습니까? 암흑에요. 그 아까 소영미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설교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저자이 성령께서 이 포기해 버린 손해 때문에 자기 책임을 포기한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죠. 네가 내 말씀을 거역하고 네 손해를 따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나도 네 이름을 기억하지 않겠다. 아무 계열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손해 보지 않은 것이 똑똑한 것입니까? 계산을 잘해서 부를 쌓고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해서 유력한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지 않는 인생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와 말씀 생활과 전도 생활과 성경 대학에 배우고 한 말씀 또 기도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삶을 보시고 그래. 네 이익과 니손해만 네 따지는, 네 등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덕을 구하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삶을 위해서 손해보고 힘들어도 봉사하고 섬기는 너의 무릎을 내가 기억한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의첫 시간을 드리는 너의 헌신과 기도를 기억한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는 삶이죠. 두 번째 적용은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결정체가 누구입니까?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이시죠. 로마서 5장, 6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멘.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은 보아스와 같이 손해보는 사랑이었죠 그 유력했던 친족 가까웠던 친족이 말한 그런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대면 쉽게 포기하는 가벼운 사랑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소유의 일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전부를 주신 사랑이었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다 쏟아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예수의 피를 수혈 받은 사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죠.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습니까? 어느 교회는 입양목장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입양목장. 뭡니까? 아이를 입양한 목장이 있습니다. 자녀를 입양한 사람들끼리 구역을 이루어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죠. 왜 있습니까? 몸으로 알을 낳는 것도 힘든데, 마음으로 알을 낳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입양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입양받은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우리 생명을 받고 이 은혜로 사는 우리는 이제 베풀고, 나누고 보았사와 같이 그 율법의 책임을 손해보는 것 따지는 득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덕이 되는가를 고민하는 인생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는 헌신과 희생의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질병과 사고가 많고 바이러스가 퍼져있는 이 신음하는 가운데 정말 세상을 향한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구역원들, 우리 부서의 영혼들, 우리 전도의 식구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사랑의 메시지 한 통, 말씀 문자를 넣어 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만 구하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답게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이 보아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